토지나 아니면은 상가인데 밑에 흙으로 돼 있다. 흙으로 돼 있으면 똑같아요. 막걸리를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임금 왕자를 쓰세요. 빨간색으로 쓰시고 임금 왕자를 거꾸로 땅에 묻으세요. 네. 자,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영상을 찍기 직전에 네. 궁금한 게 네. 터도 실제로 보고 하시나요? 네, 그렇죠. 터보사도 진행을 다 하시고요? 네, 다 하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네. 안 팔리는 걸 팔리게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못 살 것을 네. 되게 쉽게 사게 하든 이런 비방법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비방법이 있긴 한데 뭐 이렇게 딱 거창하고 막 네. 이러지는 않은데 네. 땅이나 아니면은 건물이나 팔리는 거를 제가 몇 번 해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옆에 이제 시멘트다 바닥이 네. 뭐 1층이 시멘트다 그러면은 막걸리 있죠. 네. 막걸리 한 병을 준비를 하세요. 네. 준비를 하고 임금 왕자 임금 왕자를 빨간 글씨로 써야 돼요. 빨간 펜으로 네. 볼펜이든 뭐 펜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사인펜이든 그리고 임금 왕자를 쓰시고 임금 왕자를 거꾸로 두세요. 거꾸로 두시고 그 일반 맥주컵 있잖아요. 네. 그 유리잔 그 컵에다가 막걸리를 한 가득 따르세요. 네. 가득 따르고 중앙 같은 경우에는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입구가 될 수가 있고 그쵸. 그 안에 거기다 덩그러니 그것만 둘 수 없으니까 네. 동서남북으로 해갖고 임금 왕자를 거꾸로 해서 네. 예, 그 위에다 올려놓으세요. 뒤집어서 임금 왕자가 안 보이게 네. 아래로 내려가게 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덮어놓은 다음에 그거를 한 3일 정도 있다가 네. 앞에다가 막걸리를 뿌리세요. 동서남북으로 해놨으니까 사방에 해놓은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주위에 뿌리세요. 세 번씩 뿌리고 그리고 나서 그 임금왕자 적혀있는 거 있죠. 네. 그거를 그냥 물로 이렇게 적셔갖고 그러면은 종이니까 녹잖아요. 네. 녹으니까 그거를 이제 변기에 버리시면 돼요. 그거를 녹혀갖고 근데 거기서 물을 내리시면은 끝나는 거고 만약에 주위에 땅이나 토지나 아니면은 상가인데 밑에 흙으로 돼 있다. 흙으로 돼 있으면 똑같아요. 막걸리를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임금 왕자를 쓰세요. 빨간색으로 쓰시고 임금 왕자를 거꾸로 땅에 묻으세요. 네. 동서남북 네. 땅에 모퉁이에요. 모퉁이에다가 묻으신 다음에 그거를 덮어요. 그러니까 땅을 뭐 깊게 파지 않으셔도 돼요. 그 종이만 들어갈 정도로만 접어서 그거는 이렇게 A4 용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접어요. 이렇게 접고 접어요. 네. 그래서 어디 쪽에 미친지를 일단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 놓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밑으로가 이쪽 바깥으로 보이게 해서 땅에 묻으신 다음에 거기다가 위에다가 막걸리를 뿌리세요. 조금씩 사방에 그러면 끝나요. 작년까지 치렀을 때 이제 그거를 빼갖고 버리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매매가 될 수도 있고 제 비방이 안 먹히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그 질문 드리려 했는데 네. 이게 안 먹히면 어떡하죠? 안 먹히면은 뭐 안 먹히는 건데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안 먹히면 사실 선생님이 등장을 해야죠. 아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게 맞는 비방이 있고 또 아닌 비방이 있기 때문에 다 맞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해서라도 좀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감사한 일이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좋은 정보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